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오래된 시집 한 권 골랐습니다. 조종환의 시집 접시꽃 당신입니다. 아이고, 시집도 유명하고 또 시인도 유명하죠? 예. 시인이 공직에 있어서 골라서 어떨까 싶은데, 뭐 시인으로 읽는 거니까요. 제가 들고 있는 시집이 1986년에 나온 초판본입니다. 시집 한 권값이 그때 2,000원이었네요. 아. 책 뒤쪽에 보면은 조종환 시인의 젊었을 때 사진 실려 있습니다. 장발머리의 사진입니다. 한국 시사에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많이 팔린 시집일 겁니다. 아. 이 접시꽃 당신이, 그죠? 예. 뭐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죠.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조종환 시인의 아내 구수경님이 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신 후에 쓴 시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울렸다고 해요. 예. 제 정서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프게 쓰는 시들이. 네. 뭐 오늘이 날이 날이어서 이 시집을 골랐습니다. 아, 오늘 노회찬 의원 연결식이 있었어요? 네. 우리 노회찬 의원 보내는 날이어서 이 시집이 떠올랐습니다. 예. 조종환 시인은 뭐 아내를 극진히 사랑한 시인으로도 유명하지만 그것보다는 뭐 오랫동안 교육 현장에서 싸워왔고요. 전교조 활동하셨죠? 네, 전교조 활동도 아주 뭐 열심히 하셨죠.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집 한 권을 읽다 보면은 물론 다 좋을 수도 없고 또 다 나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시집이든지 그중에 한두 편은 다 빛나기 마련인데 이 접시꽃 당신만 해도 표제작인 접시꽃 당신만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뒤쪽에 가면은 교육 현장에 싸웠을 때 그 힘겨웠던 과정들을 쓴 시들도 있습니다. 한 편씩 읽는 것도 좋지만 이게 시집 한 권을 읽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꽤 많이 골라놨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암병동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조종환 시인이 젊은 시절에 싸워왔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희망이 있는 싸움은 행복하여라. 믿음이 있는 싸움은 행복하여라. 온 세상이 암울한 어둠일 때도 우리들은 온몸 던져 싸우거늘. 희망이 있는 싸움은 진실로 행복하여라. 참답게 산다는 것은 참답게 싸운다는 것. 싸운다는 것은 지킨다는 것. 빼앗기지 않고 되찾겠다는 것. 생명과 양심과 믿음을 이야기할 때도 그러하고 정의와 자유와 진실을 이야기할 때도 그러하니 밀물처럼 달려오는 죽음의 말발굽 소리와 위압의 측측함 칼바람에 맞서 끝끝내 물러설지 않는 것도 우리들의 싸움이 지켜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살아있고 살아있어야 하므로 우리가 싸우는 때문. 참답게 싸우는 것이 참답게 산다는 것이기 때문. 희망을 가진 싸움은 얼마나 행복하랴. 앞길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둠일 때도 우리들은 암흑과 싸우거늘. 빛이 보이는 싸움은 얼마나 행복하랴. 새벽을 믿는 싸움은 얼마나 행복하랴. 아... 80년대 처절한 싸움터에서 이런 시들을 읊었으리라는 걸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을 믿는 싸움. 네. 빛이 보이는 싸움은 얼마나 행복하랴. 새벽을 믿는 싸움은 얼마나 행복하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집을 참 오랜만에 꺼내보는데요. 이쪽 귀퉁이가 이제 떨어져 나갈 정도로 오래된 책입니다. 33년이 지났으니까 그럴만도 하죠. 근데 다시 읽으니까 새롭네요. 역시. 어떤 맥락에서 어떤 때 읽느냐에 따라서 울림이 있는 시들은 그 울림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한 편 더 볼까요? 예. 천둥소리라는 시입니다. 360날을 착하게 살고 싶었어요. 손 닿는 곳 풀뿌리마다 살을 나누어주며 거울처럼 맑은 하늘빛 안고 나도 강물로 흐르고 싶었어요. 그러나 지금 내 몸은 천둥소리,
어두운 구름 위를 가로지르며 홀로 깊어가는 천둥소리. 다시는 죄 없이만 살아갈 수 있다면 고요히 저무는 이 세상 그림자를 안고 나도 푸른 나무로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지금 내 몸은 천둥소리, 다독일 수 없는 우울한 마음으로 온 하늘 두드리며 가는 소리. 내 몸은 왜 일찍이 이 땅의 작고 든든한 들풀 위에 내리는 이슬일 수 없었을 거야. 귀엽고 이 세상 썩고 더러운 것들의 목덜미 움켜잡고 세차게 세차게 여울로 굶굴러 가야 할 장대처럼 쏟아버려야 할 빗줄기가 되어야 할까요? 내 몸은 지금 천둥소리, 검푸른 하늘빛으로 땅에 내리는 노여움의 소리. 네, 이렇게 썼습니다. 앞에서 남병동과 함께 천둥소리도 싸워야 하는 세상, 싸워야 하는 나의 현실을 다짐으로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런 시편들이 있습니다. 있고 또 절절한 그 사랑의 서정시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이를 잃고 쓴 시들 몇편 보겠습니다. 예. 저녁 기도입니다. 우리가 한쪽 팔을 잃고 고통에 소리칠 때 우리의 마음 절망으로 꺾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사랑을 잃고 가슴을 찢겨 울때 우리의 가슴 나약함으로 덮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입술을 깨물 때 자유와 정의를 향한 뜨거움 식어가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가난과 굶주림에 쓰라려 넘어질 때 평등과 평화를 이루려는 믿음 작아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다른 또한 팔로 상처를 감싸며 두 무릎이 남았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외로움 속에서 다시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오직 사랑하는 마음뿐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동토오는 새벽에 굳샘을 믿는 것도 어둠이 결코 오래가지 않는 때문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시린 바람 속에서 손에 손 맞잡는 것이 이 세상을 사랑으로 비추는 길임을 알게 하소서. 저는 이시 중에서 우리가 가난과 굶주림에 쓰라려 넘어질 때 평등과 평화를 이루려는 믿음 작아지지 않게 하소서 이 부분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 궁핍함에 시달리게 되면은 욕망에 눈을 뜨고 이기주의에 함몰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평등과 평화를 잃지 않게 해달라. 아, 참 깊은 통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19절 하나 발견하는 게참 놀라운 힘을 줄 때가 있죠, 우리에게. 네. 한편더 보겠습니다. 그대 떠난 빈 자리입니다. 그대 떠난 빈 자리에 슬프고도 아름다운 꽃한 송이 피리라. 천둥과 비 오는 소리 다 지나고도 이렇게 젖어 있는 마음 위로 눈부시게 환한 모시저고리 차려입고 희디힌 구름처럼 오리라. 가을 겨울 다 가고 여름이 오면 접시꽃 한 송이 하얗게 머리에 꽂고 웃으며 웃으며 내게 오리라. 그대 떠난 빈자리 절망의 무거운 발자국 수없이 지나가고 막막하던 낮빛 하늘 위로 사랑한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걸음으로 꽃모자를 흔들며 기다리던 당신은 오리라.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살아있다 믿으며 살아있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그래서 영원하다 믿으며 그대 떠난 빈자리 그토록 오래 고인 빗물 위로 파란 하늘은 다시 떠오르리라. 아, 이 부분에서는 또 기다리던 당신은 오리라.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생명 다 하는 그날까지 우리 서로 살아있다 믿으며 살아있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그래서 영원하다 믿으며. 아, 이 부분, 네. 그대 떠난 빈자리 그토록 오래 고인 빗물 위로 파란 하늘은 다시 떠오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예. 뭐 누구에게 바친 시든 이 시를 쓴 시인의 마음이 뭐 어디 있는지는 물론 알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맥락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줄 압니다. 하나 더 볼까요? 예. 유산이라는 작품입니다. 죽음을 만나고서야 삶의 그 깊은 의미를 조금씩 깨닫습니다. 당신은 끝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영원한 삶의 보배가 참으로 많음을 당신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러 시인은 이 세상에 왔다는 그 말의 뜻도 비로소 알게 합니다. 네.
유산이라는 시였습니다. 제가 이 코너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 참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무엇이든 가까이 있든 아니 멀리 있든 함께 호흡하고 있을 때 귀한 줄 알아야 하는데 떠나고 난 다음에 울컥울컥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편만 더 보겠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겠지만은 노회찬 의원님, 우리 호빵맨 의원님, 안녕히 잘 가시기 바랍니다. 구름처럼 만나고 헤어진 많은 사람 중에입니다. 구름처럼 만나고 헤어진 많은 사람 중에 당신을 생각합니다. 바람처럼 스치고 지나간 많은 사람 중에 당신을 생각합니다. 우리 비록 개울처럼 어우러져 흐르다 뿔뿔이 흩어졌어도, 우리 비록 돌처럼 여기저기 버려져 말없이 살고 있어도,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마른 사람 중에 당신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으나 어딘가 꼭 살아있을 당신을 생각합니다. 예. 노회찬 의원에게 보내는 헌시가 됐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이 시말입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도종환 시인의 시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기도 하면서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시 떠나는 날인데요. 네, 도종환 선생의 시는 많이 노래로 만들어졌죠. 오늘 그 노래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너무너무 아쉬우니까 뒤돌아보면서 왕자께서 하실 법한 얘기인 것 같아서 이 안진뱅이 민들레라는 작품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죽은 뒤이 나라 땅이 식민의 너울을 벗었거든 내 무덤가에 와서 놀아라. 새떼처럼 하얗게 아이들 데리고 와 웃으며 손뼉치며 놀아라. 나 죽은 뒤 아직도 이 나라 땅이 식민의 너울로 그늘져 흐리거든 내 무덤가에는 오지 말아라. 돌아가 피 흘리며 싸워라. 나 죽은 뒤 아무 곳에나 잘 자라는 안진뱅이 민들레로 도다. 타는 마음으로 이 땅을 지켜보다 꽃 따하면 풀씨로 산천 떠돌며 보리라. 너희와 너희의 아이들이 진달래처럼 환하게 살고 살아 지켜야 할이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리라. 안진뱅이 민들레라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시였습니다. 네. 자, 이제 잠깐 들을 노래, 다시 떠나는 날에서 제가 가장 큰 위로를 얻었고, 박근혜 씨가 당선된 다음 이 가사를 접하면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대 절망케 한 것을 두려워하지만은 않기로, 꼼짝 않는 저 절벽에 강한 웃음 하나 던져두기로, 산맥 앞에서도 바람 앞에서도 끝내 멈추지 않기로, 네. 진보 정치가 달려온 길이었고, 그 앞부분에 있었던 노회찬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다시 떠나는 날. 네. 이 노래 잠깐 들으면서 정선태 교수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